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 이 조건적 사랑이 바로 그것이 스트레스요. 그것이 죄요. 그것이 바로 사망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적 사랑이 왜 스트레스요, 두려움이요, 죄요, 사망이에요? 조건적 사랑은 결국은 상대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부려먹겠다는 얘기예요. 왜? 내 시킨 대로, 내 말대로 안 하면 벌 주겠다. 그럼 그거는 결국 무슨 질 사랑이에요? 네, 그런 거, 갑질 사랑. 우리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 우리 죄인들의 사랑은 결국 갑질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갑질하는 것이 행복한 거라는 것이 무의식 중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야만 갑질이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져. 그래서 철저히 조건적 사람들은 두려움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그저 여러 가지가 두려워요. 왜? 사고방식이 무선적이니까? 조건적이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그 두려움은 쫓겨간다, 이 말입니다. 왜? 왜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상당히 강력한 적입니다. 왜? 두려웠다 하면 어떻게 돼요? 유전자가 팍팍 꺼지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투병 생활에 가장 그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내 유전자를 꺼는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무엇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예. 네. 무조건적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어. 자, 강도가 들어왔다. 아기가 두려웠다. 엄마 품에 안겼다. 엄마 품에 안겨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왜? 강도가 또 우리 엄마도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렵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죠. 왜? 강도가 하나님을 죽일 수 없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는 두려움이 없어야죠. 그러나 우리는 두렵다는 것이 몸에 배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알아도 정말 하나도 안 두렵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두려움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마음에 와 닿게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예. 그리고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을 받고 있으면 두려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뭣도 없어져요. 위선도 없어지죠. 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있는 그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아무리 부족한 것이 나타나도 하나님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구태여 위선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부른다.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고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타내 버린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얕볼 수도 있고 그 사람 그거밖에 안 되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선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위선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고 그런 삶 그 자체가 바로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우리 유전자들에게 무엇이 되기 때문이다? 된다? 생명이 된다. 그 이 진리를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다른 거 아무리 알아봐야 그런 것은 다 내가 죽고 나면 없어지는 거고 이 진리만이 나에게 남아있어서 내가 죽더라도 그 진리, 곧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뭐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진리는 내가 죽고 나도 내가 진리를 마음속에 품고 죽으면 결국 그 생명, 그 진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나를 어떻게 해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뭡니까? 네?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사망이야, 죽음이야. 그렇죠?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부활이 있을 수 있고 부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흡수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려움은 사람을 내어쫓는다. 자, 조건적 사랑은 갑질 사랑이다.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은 무슨 질 사랑이에요? 네. 을질하는, 을질 사랑. 을질을 한다는 건 뭐예요? 자, 갑질은 시키는 겁니다. 명령하는 겁니다. 그렇죠? 을질 사랑은 그 정반대입니다. 시키는 반대가 뭐예요?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하나님이야. 네. 여러분, 일부 강의에서 며칠기가 움직이는 거 봤죠?
그렇죠. 우리는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 세포 속에서 그 유전자를 켜고 스위치를 눌렀다가 뗐다가 그 필요한 유전자를 켰다가 또 필요하지 않으면 꺼버렸다가 이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뭐 하고 있어요? 섬기고 있다.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섬기는 하나님이지 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은 섬기는 사랑이며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조건적 사랑은 시킨 부리는 부려먹는 사랑이야. 조건적 사랑은 시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명령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도 명령이 있을까요? 네. 무조건적 사랑에는 명령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 보면 하나님이 명령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그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명령 그 자체가 뭐예요?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 그래서 하나님은 섬기는 하나님이요 약속하시는 하나님.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시키는 하나님이요 명령하는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잠깐 써서 확실하게 합시다. 자,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은 먼저 뭐 한다? 명령한다. 그리고 뭐예요? 부린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명령 대신에 뭐예요? 약속한다. 그리고 부리지 않고 뭐예요? 섬긴다. 아, 참 마음에 들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아, 박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요한복음, 자,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 줄기죠. 줄기고 너희들은 뭐라? 줄기가 아니라 줄기에 붙어서 살고 있는 가지들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나 줄기를 떠나서는 너희 가지가 아무것도 뭐예요? 할 수가 없다. 그게 이제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고 이제 뿌리가 이렇게 있고 이게 뭐가 있어요? 가지가 나 있다 이 말이야. 가지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고 이거는 뭐예요? 우리 사람들이니까 이 가지들이 가지들이 뭐를 떠나서는? 누구를 떠나서는? 나를 떠나서는 거죠. 나라는 것은 뭐예요? 이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고 싶어도
내가 가진 무조건적 사랑을 너희에게 줄 때, 너희가 그것을 나로부터 받아야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 스스로 혼자서는 불가능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 용서해, 해주라고, 이렇게 명령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성경에, 그래서, 자,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 엄마가 갓난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그 갓난 아기는, 엄마가 아니면 아무것도 뭐예요? 할 수 없어. 자, 엄마가 아기 보고 그래요. 아기야, 목욕해라. 아기가 목욕할 수 있어요? 엄마가 목욕해라. 엄마가 또 아기 보고 뭐예요? 젖 먹어라. 그러면 그건 다 뭐예요? 명령 아니잖아. 내가 목욕시켜 줄게. 엄마가 젖 먹여 줄게. 라는 약속이야. 아시겠죠?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약속인 줄을 모르면, 그게 다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 사랑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율법은 전부 뭐예요?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 명령이에요. 그 수많은 율법을 열 가지로 딱 요약한 게 바로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명, 그러면 그 뭐예요? 명령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약속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 부르냐면,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 그래서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기록해가지고, 그 두 돌판을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성경은? 십계명의 두 돌판이라고 그런 줄 아세요? 아닙니다. 언약의 돌판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9장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돌판들, 즉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은 뭐예요? 언약의 돌판. 이때는 박수 쳐야 됩니다. 저는 이 말을 처음 발견하고, 역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네. 그렇지. 십계명. 그 찰턴 헤스턴이, 찰턴 헤스턴 아세요? 네. 미국 영화 배우죠. 찰턴 헤스턴이, 이제 모세 역할로 나와가지고, 십계라는 영화 했습니다. 그렇죠? 나와가지고, 그 보면, 이 십계명이 아주 무시무시해요. 이제 하나님이 모세한테 십계명을 줍니다. 그럴 때 막 무서운 소리가 나요. 막 불덩어리가 뭐예요? 나타나면서 그 돌에다가 부모를 공경하라. 안 하기만 해봐라, 이놈의 새끼를 죽여버릴 테니. 이런 느낌을 받도록 연출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영화를 보면 이야 하나님 무섭구나 그랬는데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하고 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 영화를 다시 보니까 아이고 어떻게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을까? 언약의 돌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는 모든 율법을 받아서 기록한 책을 율법책이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무슨 책이라고 부르게? 언약책이라고 불러요. 예. 네. 그래서 이 두 언약의 돌판을 넣어놓은 그 보관하는 궤가 있습니다. 그 궤를 무슨 궤라 부르게?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유대교나 뭐 한식교나 지금 많은 교회에서도 이 언약궤를 언약궤라고 부르기보다는 법궤라고 부릅니다. 법궤. 그 왜 언약인데 자꾸 법궤라고 그러냐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법 법궤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는다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그랬어요. 전부 언약궤예요. 법궤라는 말이 없어요. 놀랍죠, 그렇죠? 법궤라는 단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 법궤로 번역된 곳을 보니까 거기는 그냥 원어에는 그냥 궤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래서 궤를 아크라고 한다. 아크 오브 커버넌트. 그거지. 법궤라는 단어는 성경에 법궤라는 단어가 있다면 아크 오브 로우겠죠. 법의 궤. 아크 오브 로우. 그런데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나무 되시는 포도나무 되시는 하나님은 항상 가지에게 뭐요? 주겠다 이 말입니다. 목욕도 시켜주고 젖도 먹여주고 꽃도 피게 하고 또 뭐도 열게 하고 열매도 열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지는 뭐 명령을 받고 예 제가 알아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는 사이가 아니야.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언약의 두둑다. 그럼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뭐를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뭐예요? 이 두려움, 이 조건적 사고방식 속에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죽어가는 우리를 그 사망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하겠다는 약속이 다 그러니까 언약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제가 아까 금방 말씀드린 그 모든 모세 율법은 언약이다. 출애굽기 24절.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모세가 그 기록한 책, 그 책을 무슨 책이라고 부른다고? 언약책입니다. 언약책. 율법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 해방이구나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 하면 아하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뭐구나? 약속이구나. 그래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라는 명령도 그게 결국은 뭐예요? 아하,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하면 너희들은 진짜 안식을 뭐예요?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으로서의 토요일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도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자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들 자 그래서 지켜서 영원한 무엇을 삼을 것이며 언약을 삼을 것이며 안식일을 지켜서 이걸 언약으로 삼아라 무한다는 약속으로 삼아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반드시 너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뭐요 구원해서 영원한 안식을 준다는 약속으로 삼아라 이 말이에요. 약속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안식일이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뭐예요? 표적이 될 것이다. 표적, 상징.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로부터 구원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그 안식을 가지게 되면 그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표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래서 그러니까 이제는 또 요걸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겠다는 하나님인가? 인자도 인자는 예수님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사람의 자식이라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섬기려고 왔다. 박수. 섬김을 받으러 왔다.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은 내가 갑질하러 온 것이 아니다. 갑질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왜? 갑질해가지고 너희에게 명령을 해봐도 너희들은 어떻게? 내 명령대로 행할 수가 뭐예요? 없는데 내가 무슨 명령을 하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그래서 부디 내가 너희를 섬기려고 할 때 잘 받아주기를 바란다. 믿음으로 받아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입니다.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인간의 약속이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인간의 약속은 항상 조건적 약속입니다. 그렇죠? 조건적인 약속.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는 약속을 해라. 또 내가 이렇게 약속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해달라. 이게 조건적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조건적 약속일까요? 지금 많은 분들은 이 신학계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조건적 약속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것을 보면 참 너무 놀라워요.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할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는 것밖에 없어. 그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기 때문이지. 영광 돌리면 구원해 줄게. 이거는 뭐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이 뭐 우리 보고 명령해봐야 뭐예요? 우리가 뭐 이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우리 죄인들 사이에 약속은 계약적 약속입니다. 계약이라면 쌍방이 책임을 져.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 약속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방적이라야 그것이 뭐예요? 은혜지. 그렇잖아요. 은혜는 조건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그러니까 언약 자체가 그것이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 보고 매 토요일마다 안식일로 지키라 라는 명령은 그게 명령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내면 너희는 진짜 백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날을 내가 약속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에, 자, 그래서 그 약속을 상징하는 날이 토요일이다 이 자, 그래서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는데 그것이 약속을 지킨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뭐예요? 명령하는 분이 아니라 뭐 하러 왔고? 섬기러 왔습니다. 자, 이런 말씀은 뭐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교회당에 계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는 무슨 필요한 것이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뭐예요?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번역이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 이유는 하나님은 만민에게, 저는 이 만민에게가 너무 좋아요. 만민에게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건 없이 이 말입니다. 조건을 붙이면 만민이 안 되잖아. 그렇죠? 만민에게. 만민에게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민에게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되면 곤란해. 교인들에게만 이렇게 되면 곤란해. 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뭐 하시는 분이라?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받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라? 주시는 자다. 박수! 주시는! 여러분, 또, 이러면, 여러분, 이제 질문 나와. 그러면, 왜 11조 달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다시 봐야 되는 거야, 이제. 다시 보면, 정말 또 감동적이에요. 네, 아시겠죠? 자, 주시는 자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빌립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무엇의 형체? 섬기는, 주인을 섬기는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다. 유전자가 망가져 있으면,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꺼져 있으면 켜서 면역력을 올려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참, 충실한 종이다. 여러분들은 그런 종님을, 가지신 분인데, 아시겠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이 뭐냐면, 알고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뭐구나? 나의 종이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은 나의 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근데 가만 생각하면 그 말이 맞아요. 목자라는 말, 종이란 말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왜? 왜? 양이 목자를 섬길 수 있습니까? 목자님 목마르시죠? 물 한잔 떠주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예. 목자가 양을 어떻게 다 섬겨야 돼. 왜? 우리 양님들이 목마르시겠구나. 그러면 목자가 알아서 어디로 가야 돼. 예. 쉴만한 물가로 양님들을 모시고 가야 돼. 그리고 양님들 풀 뜯게 하시고, 물 마시게 하시고, 이제 양님들 좀 쉬시죠. 그 쉬게 하고 이제 충분히 쉬었다 싶으면 양님들 가십시다. 그 목자처럼 정말 양을 사랑하고 양을 섬기는 종이 바로 목자다. 그러니까 다윗은 왜 그걸 잘 알아? 지가 목자니까. 지가 목자니까. 지가 양을 이렇게 모셔보니까. 근데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뭐예요? 목자란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분을 종으로 모시고 있는 난데, 뭐가 부족하냐, 이 말입니다. 뭐가 부족하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종으로 생각하면 부족한 거 있게 없게? 없어. 그만큼 다윗은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깨달았다. 그게 저는 부럽다, 이 말이에요. 네. 와, 다윗은 그렇게 깨달았고. 그런 깨달음은 어떤 때 가질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물론.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아야 돼? 그런 다윗이 뭐요? 부러워서 내가 자꾸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깨닫기를 뭐요? 원하는 자가 깨닫다. 네. 원하지 않는 자는 그냥 나도 깨달았으면 좋겠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나는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진짜 배고픈 사람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요. 배 안 고프면 그 성경 말씀 먹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제 이까지가 오늘 서론입니다. 서론이 아주 길었죠. 저는 서론이 긴 게 특징이에요. 자, 이제 창세기 3장으로 가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여기 창세기 1장, 2장, 3장. 특히 3장. 이 창세기 1, 2, 3장은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성경을 다 요약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깊이 연구하면 다음에 나오는 성경들을 이 창세기 1, 2, 3장의 원칙에 적용해서 풀어가면 저절로 줄줄줄줄 풀어요. 자, 여기 이제.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자, 선악과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다. 근데 너희는 뭐만 먹어라? 생명나무만 먹어라.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너희는 뭐예요? 죽는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선악과 나무를 먹기만 먹어봐라 내가 죽여버릴 거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은 생명과를 선택하지 않고, 생명과를 선택하지 않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뉴스타트 식으로 하면.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생명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를 선택하는 거라? 사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야. 맞는 말이 아니에요. 당연한 말이야. 그걸 무슨 내 말 안 들으면 벌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이런 뜻은 전혀 없다.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 아닌 것을 선택할 경우에는 죽어 안 죽어? 생명을 선택 안 해주니까 죽지. 거기에서 형벌적인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조건적인 개념도 전혀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지금은 생략하고, 그래서 그런데 먹었습니다. 그렇죠? 즉 생명을 어떻게 거부했다. 그 생명 아닌 거를 선택해 버렸다. 그러면 하나님 말 안 들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죄를 지었어. 네. 죄를 짓고 인간에게 제일 최초로 나타난 현상이 뭐게? 그게 두려움입니다. 네.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하나님 오시는 기척이 나니까 옛날에는 하나도 안 두려웠는데 이제는 두려워. 그래서 숨었어요. 세상에. 네. 이게 이제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아시겠죠? 왜 숨었다 그래요?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습니다. 자.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두려워하여, 그렇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없던 두려움이 생겨버렸어.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이전까지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봤기 때문에 두려움이란 거 있어 없어.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면 말 안 들어도 하나님은 뭐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두려워한 두려움. 조금 미안하지만 두려울 거는 없어. 그렇죠.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려움이 나를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 거예요. 그 두려움이 생긴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지 않았더라면 두려움이란 건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렇게 됐다. 자, 저는 그래서 오늘 이 3장 9절만 간단히, 아,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라는, 그렇게 이토록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를 제가 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먹지 말란 거를 먹었어. 하나님 다 봤어. 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먹고 나더니 또 어때? 숨어. 열 받아? 안 받아? 여러분이 하나님 열 받아? 안 받아?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 잘 읽어야 됩니다. 조건적으로 읽으면 성경 다 망쳐. 여러분, 옛날에 그 제가 우리 애들이 알레르기가 심해서, 특히 우리 막내둥이 심해서 초콜릿을 절대 못 먹겠어요. 저도 초콜릿 먹으면 그냥 불편하고 골이 띵 하고 좋지 않은데 이제 그게 건강해지니까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초콜릿 가끔 먹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보고 초콜릿 좀 사달라는 말 같아. 자, 그래서, 근데 초콜릿 많이 먹으면 아직도 안 좋아요. 그래서 조금씩. 근데 이제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한 다섯 살 난 남자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자식이 이제 초콜릿을 가져온 거야. 그래서 이제 초콜릿 먹고 있으니, 우리 애들 셋이가 초콜릿에 굶은 우리 애 셋이가 그 녀석한테 다 쫓아간 거야. 그래서 구걸을 한 거야. 근데 이 자식이, 그 초콜릿을 우리 막내 아들한테만 나눠줬어. 그리고 두 누나들한테 안 나눠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누나들이 불이 나게 저한테 왔어요. 와서 뭐라 그랬게? 우리 막내 이름이 데이빗이거든. 그 누나 둘이가 쫓아와서, 아빠, 데이빗이 초콜릿 먹었대. 우리는 안 먹었대.
이게 위선이라 이 말이야. 그거 안 먹은 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안 먹은 사실이지만 그게 진실은 아니야. 그래서 법적은 법적으로라는 말은 사실대로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배웠다는 말은 법적인 차원은 지나가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사실만 가지고 이제 따지지 말자 이거예요. 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왔지 않느냐. 진실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법적으로 법을 지키면서 그러면 진실 차원, 그 사실 차원을 초월한 진실 차원을 이해 못하니까 자꾸 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그러니까 이제 오기 전에 그 두 딸이 저한테 와서 고자질 하기 전에 아빠한테 이제, 왜 왔냐 하면 그 두 딸이 이제 그 우리 막내한테 또 달라고 그랬어. 그게 막내가 또 안 주고 다 먹버렸어. 그러니까 두 딸이 열받아가지고 저한테 와서, 막내만 초콜릿 먹었고, 우리는 안 먹었다. 우리는 아빠 말 잘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했다. 사실은 하고 싶어 죽겠었는데. 이런 것은 그 두 딸에 불과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막내 아들은, 아이고, 초콜릿 먹다가 이제 누나들이 고자질 할 테니까 아빠가 나를 혼내주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 죄인인 줄 알고 가서, 우리, 그, 침실, 화장실, 목욕탕 안에 숨었어. 그래서 우리 딸들이 어디 숨은 건지 다 가르쳐 주더라고. 가서 찾아내서 뭐요? 혼내주라는 거지. 그 우리는 얼마나 착하냐 이거야. 그것을, 그런 것을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우리는 먹지 말란 율법 지켰다는 거지. 그런 율법주의가 가장 문제야. 그 자기들은 신앙생활 뭐예요? 잘 하는 걸로, 그리고 저 사람들은 시키면 안 지킨다, 이런 그런 상태, 영적 상태가 가장 큰 문제.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은, 우리 막내는 초콜릿 먹으면 배탈이 잘 나요. 배탈이 잘 나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는 먼저 무슨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또 배탈 나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이제 아빠가 혼내준다고 생각하고 숨어 있으니 두렵잖아. 그 두려움 속에는 뭐가 다 꺼져? 유전자가 꺼져. 그럼 유전자 꺼지면 그렇잖아도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면역력이 더 꺼질 텐데 두려워서. 근데 저는 우리 막내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배탈이 났으면 어떻게? 안 아프도록 해줘야 되고, 예, 꺼진 유전자 어떻게 켜져서 면역력을 회복해야 되고, 그 녀석을 구원해야 돼, 나는. 그런데 그 녀석은 숨어가지고 뭐요? 아빠가 혼낼 거야. 이런 현상이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오해받고 있대. 그래서 제가, 여기는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저는 우리 아들 어떻게 불렀게? 데이빗, 어디 있어?
이놈의 새끼야, 먹지 말라는 초콜릿 먹고. 이런, 이렇게 성경을 읽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녀석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데이빗, 어디 있냐? 그래서 제가 다 화장실에 가보니까 목욕탕에 숨었어. 거기 미국 그 침실 화장실은 이제 샤워하고 목욕탕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샤워, 목욕탕 안에 들어가서 샤워할 때 물 튀지 말라고 그게 이제 반투명 유리 문이 있어. 그걸 탁 닫고 있으니까 안에서는 안 보이지만 저는 볼 수 있어 없어. 하, 이 자식이 엉크리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빨리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해방시켜야 돼. 그 자식의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아빠가 보여줄 것은 뭐밖에 없어요? 무조건적 사랑밖에 없어. 빨리 유전자 켜줘야 되고. 배탈이 났으면 빨리 뭘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참 불쌍해 죽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찾아올 때, 아, 하나님 인기척이 나니까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그거 보고 열받았을까, 불쌍했을까? 불쌍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알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제 혼자 말로. 그 녀석이 그때 야구를 좋아했어. 그래서 글러브도 끼고 아빠하고 같이 이렇게 공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보고 그런 나이 있잖아요. 이거, 데이빗 씨 야구하자 그랬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모른 척 하면서. 그랬더니, 문이 스르르 열려. 너 여기서 뭐하니? 그랬더니, 피곤할 때는 가끔 쉬어, 여기서. 나무 새끼. 안 불어. 아, 그래? 푹 쉬었냐? 푹 쉬었대. 야구 할래? 그게 야구가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근데 나오면서 이 배를 이렇게 붙잡고, 배탈이 났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저도 이 뱃속이 안 좋으면, 이 부글부글 하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러면 숟가루가 참 좋습니다. 숟가루를 물에 타서, 이제, 왜냐면 숯이 그 부글부글 부글부글 해가지고 발효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나쁜 물질이 생산될 때 그거를 숯이 들어가서 싹 흡수해버리면, 희한하게 속이 편해져요. 약이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이제 약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배 아파? 그랬더니, 초콜릿 먹었단 말은 그래도 안 해. 근데 저는, 너 배 아프구나. 초콜릿 먹었구나. 이렇게 정죄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수하고, 예? 네? 자수하고, 광명찾자.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자수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 사랑해줘야 돼. 이게 이제 햇볕 정책의 원칙이요. 근데 그게, 그 햇볕 정책은 진주거든. 그 진주를 돼지한테는 던지지 마.
돼지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 그래서 제가 배 아프구나. 그럼 아빠가 숟가루 가져올게. 그래서 숟가락물 타가지고 이제 마시게 해줬어. 그리고 아빠 아빠가 배 만지면 다. 그래서 이제 다 아빠 손은 약손.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부르신 예수 사랑하신 아빠한테 조용하게 부르면서 배를 만졌어. 그 자식이 아빠가 틀림없이 초콜릿 먹은 거 누나가 고자질해서 뭐요? 알 텐데 초콜릿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정죄를 안 하는 거야. 감동하기 시작해. 그 감동하니까 여러분 엔돌핀 유전자 켜질 거 아니에요. 그 엔돌핀이 생산될 거 아니에요. 엔돌핀 나오면요, 그 엔돌핀이 통증을 없애줍니다. 그러니까 배가 싹 나온 거예요, 배 아픈 게. 아빠, 배 다 나왔어. 아빠, 고마워. 그러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 초콜릿 먹었다. 이래서 다시 죄 지은 아들과 아빠가, 사랑하는 아빠가 하나 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 얘기. 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아, 우리 아빠는 조건적이 하나님이 뭐요? 아니구나를 깨닫고 마음을 돌리는 거. 아, 내가 초콜릿 먹었다고 해도 벌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거를 회개라고 그래. 그러므로 회개하면 구원해 준다가 아니고 구원을 받아 보면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지. 이런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렇게 또 박수 치시고 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이러면서 점점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종이시야. 나의 목자시야. 이런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이라고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하고 분리되게 하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들의 유전자는 꺼지고 정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멀어지기 때문에 자꾸만 사망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유전자, 망가진 유전자들을 복구시키시고 꺼진 유전자들을 다시 켜주셔서 정말 하늘의 치유, 진정한 창조주의 치유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치유의 진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자꾸만 의심이 들고 자꾸만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때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하는 그 정말 하나님의 의에 주리고 배고파하는 그리고 목말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깊이 먹고 싶고 깨닫고 싶고 그래서 다윗처럼 그런 놀라운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